경찰청에 일단 이제 거제도에서 태어나서 경찰청이 처음 이렇게 좋은 일로 방문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5대폭력 척결하는 홍보대사로 위촉받았으니까 개그우먼으로서 저희가 좋은 개그를 하면서 5대폭력을 척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촉을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도 넬라 판타지하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도 영해경찰 경찰관이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진짜 경찰로서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갖고 이제 지금 폭력에 관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찰복이 저에게 이렇게 어울릴 줄 몰랐고요. 멋있네요. 자주 입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어떤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많이 알면 알수록 해결이 빨라진다는 것을 한계하고요. 알림이 역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국민들이 있고 있다라는 걸 알림이 역할을 많이 해서 좀 많이 좀 해결됐으면 생각합니다. 열심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5대폭력 중 특치폭력이 저희 국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가 잘못된 음주문화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서기간도 있고 이제 뭐 쉬는 날이 많으신데 음주문화를 바꾸시면 일단 주치폭력은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하나부터 첫 번째부터 알리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음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간에 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 하는 방도 5대폭력 척결을 지금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경찰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제 경찰만의 도움으로는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용감하셔서 준비하는 프로그램 최근에 인기가 높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우리 홍보가 보다 더 잘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위촉을 요청드립니다. 위촉장 대검원 신보가 귀하를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5대폭력 척결 경찰청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2년 7월 19일 경찰청장 김기용. 다음 박성광님. 위촉장 개그맨 박성광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12년 7월 19일 경찰청장 김기용. 정태호님, 위촉장 개그맨 정태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10년 7월 19일 경찰청장 김기호. 위촉장 개그맨 양선일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12년 7월 19일 경찰청장 김기호.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뒤에 인도를 많이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역에 사줘라. 여러분들 홍보대사 위치하면서 이제 그 포스터를 붙이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낫겠는지. 1번 전화. 1번 전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학교 폭력에 맞는 것 같지? 1번 전화. 네 명이지만 이거는 국민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아니 이 사진을 이 옷을 입고 찍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못 알아봤어. 저희 못 알아봤어. 저희 못 알아봤어. 아직 저희가 못 알아봤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결혼식 자료 왔네. 결혼식